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평온을 갖기 위해 미니멀을 실천하고 있는 30대 주부 그래서 젊다입니다. 저는 시간을 뺏는 일들을 없애고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저는 반강제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어요. 위기가 왔을 때 힘들어하고 불만만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비움이지만 모든 걸 갖추고 살려고 했을 때보다 만족스러움이 컸습니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부터 개선해 나가며 작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강제 미니멀이 아닌 내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한 미니멀 라이프.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적당한 계획입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잡거나 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마라톤 같은 인생에 달리다 지쳐 중간에 포기를 하고 몸을 일으켜야 하는 에너지를 더 들이기보다 차근차근 내 속도에 맞게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일이 많고 계획이 많을수록 시간을 사용할 일이 많아지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물건을 고르는 일도 덩달아 많아집니다. 아이 학원을 보내기 위해 원치 않은 일을 시작한다거나 급여로는 남들처럼 살 수 없게 더 바쁘게 살아야 한다거나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바빠지고 힘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저의 1순위는 건강입니다. 만약 목표를 위해 달렸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하기에 원치 않는 것들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건강을 지키는 선에서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 정도만 세웁니다. 나머지는 계획으로 치기보다 삶 속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갑니다. 많은 계획과 중요한 일들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리가 버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를 신경 쓰이게 하거나 한숨이 나와 내던져야 했던 일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전 공허함이 찾아오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인터넷 쇼핑을 즐겼었는데요. 머릿속에 물건 살 생각만 가득했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비움과 함께 시작한 청소입니다. 매일 하는 간단한 청소와 정리만큼 도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은 멍하게 머리를 쉴 수 있고 몸을 움직이게 되니 절로 운동도 되죠. 대청소는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닦고 가족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위치를 바꿔주는 정도만 합니다. 물건을 예쁘게 정리하기보다 제자리 넣기와 삐뚤어진 침구와 가구, 의자 정도만 바로 놓습니다. 매일 하는 정리 정도는 나의 일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내 머릿속이 복잡한데 주변까지 너저분하면 집중해서 일을 하기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청소와 정리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삶의 만족도가 큰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다하되 라이프와 밸런스를 맞춘다면 강제로 물건을 줄이고 아끼는 삶이 아닌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한두 시간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멍한 시간을 갖는 건 오히려 내 머릿속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까지 정리해주는 특효약이 돼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인간관계도 해야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접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나와 다른 이들과의 접촉이 항상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타인에게 쓸 마음의 여유는 나 자신이 여유 있어야 가능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합니다.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집에 돌아오면 허탈함과 공허함을 더 느껴 시간이 남을 땐 나를 달래줄 핸드폰이나 쇼핑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 명상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20분, 잠들기 전 20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원치 않는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작업입니다. 돈이 더 많다 하여, 집이 더 크다 하여, 직장이 더 좋다 하여 나보다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결점을 가지고 살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실천 후 비교하지 않는 삶이 가능했어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이 마음 모아 살 수 있다면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현재를 만족하며 살기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많이 웃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